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왜 생명입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냐? 다시 말하면, 왜 무조건적 사랑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왜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사실, 너무나, 그게 바로 뉴 스타트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게, 왜 생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왜 생명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자, 우리가, 우리 유전자는 무슨 힘을 받아야 됩니까?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죠. 그렇죠. 영적 에너지라는 말은 그 영은 어디에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 그러면 마음적 에너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정신적 에너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 아닌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없죠. 왜 없어요? 그렇죠. 악령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게,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분은 참 영적이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이다라는 말은 세상이 아주 익숙한 것, 바로 그게 조건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이 아닌 사람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 그럼 마침내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인 그런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나는 존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달은 사람을 영적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누구의 음성을 자꾸 듣는 사람이 돼? 예,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면 우리로 하여금, 조건적인 나로 하여금, 자꾸만 가능하면 무조건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드디어 듣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아, 내가 60평생을 살아도 철저히 그동안 조건적이었는데 드디어 어떻게?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았을 때부터 그 사람은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아, 꺼져만 가던 유전자들이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아, 이제 그래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된 순간이라 그래요? 거듭난 순간이다. 그래서 영적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을 영적이 된 순간을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건적 사랑이 생각이 옳다고 철저히 그거를 믿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오면서 아, 거듭나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해? 유전자가 반짝 켜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뭐다? 생명이다. 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사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늙어가기만 하고 계속 죽어가기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구나?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무조건적 사랑으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해 두셨구나.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이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죽음이야말로 드디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고 우리가 이미 얻어 있는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의 진짜 역사가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부활,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진짜 백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네. 진짜 뉴 스타트.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뉴 스타트를 바라보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매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되어서 유전자를 맨날 켤 수 있는 뭐가 되는구나? 에?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가? 에너지. 그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 기라 그런다. 응? 그렇죠? 무슨 기? 생기라 그런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생기인가? 그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는 에너지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딱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뭐 내라, 힘내라. 그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무엇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무엇을 알 때 힘을 받는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진선미가 나오는 거야. 진실을 알 때 힘을 받고 선을 알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감사하다. 힘나요, 안 나요? 네. 그 영적 에너지, 곧 힘은 진선미를 알 때 받는다. 근데 거꾸로, 야,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와, 이거 정말 악한데? 야, 이거 참 더럽고 아니 고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히는 거죠. 와, 이게 거짓말이라고? 나 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죽겠네야. 그건 사망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진, 선, 미. 예, 예. 진, 선, 미. 예. 누구는 진, 선, 유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진, 선, 미 속에 힘이 있어. 영적 힘이 있어. 네. 그것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네. 그래서, 거짓, 악, 더러움, 추함,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생기를 막아서 우리 유전자를 꺼서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망적 생각이며. 자, 그러면, 그 이 진선미가 다 합하면 이것이 뭐가 된다? 네. 그래서 진선미가 합했을 때 사랑이 된다. 진짜 선한 사랑, 진짜 진실한 사랑,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요, 더러워요. 왜? 말 잘 들으면 잘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미워하고, 예. 네. 제가 우리 집 사람부터 많이 들은 말, 미워해, 그래요. 그, 왜? 당신 내 마음대로 안 해주잖아. 미워해. 많이 들어봤나? 그러면서 그 말 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뭐요? 정당한 줄을 알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그 남편의 마음 속에는 뭐요? 더러 죽겠네, 그러다.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건, 그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거는 누구를, 오직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나, 자기 자신. 그 자기 중심적일 때는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진실이요.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 무조건적 사랑이 힘이 될 수밖에 없고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적 사랑으로 변질돼 버리면 여러분 미워해 그럴 때 누구 유전자부터 꺼지는지 아세요? 미워해 하는 자기 유전자부터 먼저 꺼져. 왜 미우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랑이 바로 사망이다. 그 속에는 사망이란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둠이란 것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생명이 없을 때,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의 본질,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무엇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20일이 지났는데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은 맨날 했는데 나중에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냐 그러면 또 멀뚱멀뚱. 그래서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가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참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와, 이제 나는 이제 조건적 생각이 없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부탁을 안 들어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저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동적, 예? 예? 본능적으로. 왜 본능적이라고 얘기할까?
그게 내 유전자에 배어버렸어. 그래서 내 유전자 자체가 조건적 반응을 하도록 어떻게 변질되어 버려 가지고 그 변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결국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내가 뭘 부탁을 했는데 딱 거절해. 그러면 미워 안 미워? 이거는 자동적이단 말이에요. 본능적이다 이거예요. 미운 마음이 딱 들 때 내 유전 팍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평생 그런 뭐 유전자 꺼지다가 결국 죽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조건적 사랑이 이 세상에 또는 내 마음 속에 들어오기 전 그때는 언제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이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과 이브도 조건적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기분 나쁠 일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힐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죽어요. 생명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사단이 뱀이 와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속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아담과 이브한테 제일 먼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 방문만 하신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해서요? 네. 아버지 오신다. 막 예, 여러분 옛날 막 여러분 손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뭐요?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그 손자가 어린 손자 갑자기 어떻게 됐다? 할아버지 오신다고 숨는 거야 세상에. 왜? 할아버지가 무서워진 거야 갑자기. 왜? 할아버지는 조건적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하지 말한 걸 뭐요? 한 것 같아. 그러면 자연히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 숨어. 무서워. 두려워. 그 두려움이 없는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만 그것밖에 몰랐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딱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란 건 본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순간은 언제부터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야. 그러면 두렵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 스타트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참,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집 부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집에 가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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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부부의 유전자 속에는 본능적인 조건적 그 버릇이 남아있다고. 아시겠죠? 이제, 그것만 서로서로가 어떻게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과 본능적인 뭐요 증오와
본능적인 분노가 나온다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확 변했으면 상대방이 조건적으로 나올 때 내가 분노하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은 뭐 이상구 박사가 그 지경에 간 줄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게 뭐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화가 팍 치밀면 화를 겉으로는 안 낼 만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속으로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다 알아.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화가 나면 이 속으로도 화가 안 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화가 나면 내 유전자 꺼져버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폼으로는 화를 안 냈는데 내면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미 뭐예요?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 겉으로는 옛날 그때에서 빡빡빡 하고 이제 겉으로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탁 화가 났을 때 행동으로 나는 게 뭐예요? 문 쾅 닫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 쾅 닫는 거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 두 번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날수록 문을 어떻게 살살 닫아. 화가 날수록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나서 뚜껑이 열릴라 그러면 문을 살살 닫아.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 화가 안 나지는 안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에 배어 있는 이 조건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삶에서는 영원한 삶,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이게 완전히 새롭게 예. 내가 죽어가지고 새롭게 예수님 오실 때 확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찌부러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져. 예. 그래서 그런 몸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화로운 몸이 됐을 때를 내가 새로운 뭐예요?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야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아시겠죠?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때 내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내가 부활하는 것이 마침내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재건축이 끝나버린 그런 내 몸, 내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유전자가 됐죠. 자, 그럴 때가 되어야만 내가 자, 내가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롭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 된다. 그때 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로. 근데 이 성경은 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참, 좋은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저 누구든지 안에는 김정은이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기분 나쁘지만은. 왜 기분 나빠요? 김정은이 포함시키는데. 우리 아직도 조건적이라서 그래. 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러니까, 화가 아무리 머리 끝까지 나도 어떻게? 그래, 그래도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문을 살살 닫는 것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문 꽝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났던 화보다 더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 뜻대로 100% 내가 실천한 거예요. 악령이 되다. 악령은 최악으로 내몰라 그러거든. 뭐 그러면 안 집어던질 것도 뭐예요? 집어던지게 되고 안 먹고 싶었던 술도 뭐예요? 꽉 먹고 싶고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의 마음의 절제, 영적 절제. 그래도 나는 생명 안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야. 그래도 나는 도망 나가지를 뭐예요? 않을 거야. 이래서 내가 간신히 그 안에라도 뭐예요? 있으면, 문을 살살 닫으면, 나는 아직도 부활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 자,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닌데 그렇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았어요. 자, 야곱은 에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장자가 뭐예요? 장자 에서가 아니야. 아니지만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물어요? 야곱한테 네가 진짜로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를 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뛰쳐나가지를 뭐요? 알았기 때문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즉 에서가 아닌 야곱을 에서라고 뭐라고?
그러면 여겨 주신다 이 말이 아시겠죠? 예. 여겨 주신다. 이 여겨 주시는 그것에 대한 뭐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요 노력 하나 할 필요 할 거 없이도 전혀 애 안 쓰셔도 들어와요. 예, 네. 그냥 들어와. 그것은 우리들이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에 뭐요? 그 배어 있던 유전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본능적 행동이란 말이야. 그 본능적으로 그래. 그래서 사단은 악령은 그 본능을 그 변질된 본능을 자꾸 악용을 해서 너는 뭐요? 가망 없다.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웃기지 마. 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절대로 뭐요? 기죽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나를 보면 아이고 포기하지 뭐.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싶어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끝까지 그렇죠. 내가 일곱 번 어떻게 돼도 넘어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하나님은 나는 나를 포기하기 너무 쉬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만은 여러분 잃지 마시고 끝끝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망적 본능, 조건적 본능이 우리의 유전자에 철저하게 꽉 배어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더라도 이 유전자가 온전히 완전히 정상으로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생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하는 때를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참 몸에 있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당신의 귀한 딸들과 아들 정말 악령은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영생을 포기하도록 만들라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부활시키는 일에 성공할 수 있으시도록 우리는 그 믿음을 하루하루 말씀을 보면서 매일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는 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